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고 이해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가 군사법원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적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 군 법무관으로 복무한 소령 출신 예비역 이지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소다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측이 충분한 조치를 했음에도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선량하고 억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이런 움직임, 윤석열 대통령의 친기업 행보와 맞닿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고 있다. 이런 언급을 한 바 있기 때문인데요. 청취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법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처벌을 감경할 수 있는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맡겼다는 점입니다. 법무부가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고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았다면 경영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춰주겠다는 거지만 기소 권한이 있는 부처의 장관에게 감경 권한까지 두는 것이 과연 적절한 일인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 문제는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이 법이 만들어지기까지 무려 15년이란 시간이 걸렸는데요. 설령 법에 미비점이 있다 하더라도 법 시행 5개월여 만에 법을 고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일일까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여론의 압력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동참한 법안이다. 이런 발언을 한 바 있는데요. 그때와 지금의 여론이 얼마나 달라졌을지 의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 수 80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엔 5인 미만 사업장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걸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뭐 물가가 급등했다, 뭐 유가가 급등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해 복합 위기가 시작됐다 이런 진단을 내놨어요.
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한마디로 복합위기가 시작됐고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상황이 당분간 진정되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유가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그 미국의 이제 물가상승 인플레이션 문제 그리고 뭐 기존에 기저에 깔려있는 코로나19로 인한 뭐 그런 경제위기 이런 문제들이 네, 다 복합적으로 지금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네. 취지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추 부총리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경제 상황이 더욱 비상해지고 있다면서 물가는 민생경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인 만큼 모든 정책수단을 물가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이 그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정부도 상당히 상황이 지금 심각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공급 사이드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다 취하려고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이 공급 사이드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한 얘기인데요. 뭐 공급 사이드, 공급 측면 경제학이라고 하면 네. 이제 물가를 결정한 요인 중에 생산자 측면, 그러니까 생산비 쪽을 얘기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뭐 그 수요 사이드라고 하면 그 구매력, 그러니까 뭐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금리 이제 이런 쪽인데 네. 그 공급 사이드라고 하면 보통 뭐 임금이라든지 뭐 농축수산물 등 원자재 가격, 그다음에 공공요금, 집세 등등을 얘기하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조치로는 뭐 유류세, 그다음에 전기요금, 가스요금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어떤 그 가까운 미래에는 어떤 조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그 어제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도 유류세 추가 인하 가능성 검토를 언급한 걸로 알려졌고요. 네. 그래서 석유를 구매할 때 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30%에서 37%까지 늘려서 가격을 낮추자 지금 정부 여당 쪽에서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도 당초에 3분기에 인상되는 안이 유력했는데 지금 상황을 감안해서 요금 동결 내지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유류세 인하 폭을 30에서 37%까지 늘린다 하더라도 7%포인트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기름값 올라가는 걸로 보면 앞으로 더 올라간다고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지금 서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효과로 나타날 수 있을지 좀 의문이기도 한데요. 여야는 나란히 민생기구를 발족하면서 물가안정대책 마련에 나섰어요. 네. 지금 지방선거 이후에 각자 집안 싸움에 골몰하던 여야가 뒤늦게 지금 민생정당을 표방하고 이 민심을 다독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민주당은 이런 그 국민의힘의 화물연대 파업 문제 해결을 위한 원포인트 회동을 긴급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오늘 오후 이 국회에서 민생 우선 실천단이라는 이 당내 조직 발대식을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화물연대 파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4인 회동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네. 또 민생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해서 는 이 민주당 비대위가 국민께 약속드린 유능하고 겸손한 민생 정당을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이 그 민생 우선 실천단 단장을 박홍근 원내대표가 맡기로 하고 내일부터 국회 인근 대형마트를 찾아서 뭐 물가 현장 간담회를 현장에서 열겠다 이런 네. 계획도 밝혔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 물가 민생 안정 특별위원회라는 또 당내 조직을 발족을 하면서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을 챙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특히 위원장은 국민의힘 그 기재위 간사로 내정된 류성걸 의원 그리고 위원으로는 뭐 정운천, 서일준, 배준영, 또 조은희, 이인선, 박정화 의원 등이 내정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저 화물연대 파업이 8일째 이어지고 뭐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정부하고 화물연대가 협상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뭐 결국은 이제 협상이 결렬됐고 국민의힘 때문에 지금 뭐 협상이 결렬됐다 이렇게 화물연대 측에서 주장하는 얘기 있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오늘 오후 5시에 다시 만나서 다섯 번째 협상을 하기 시작했다고요? 네, 5시. 그 다음에 이게 오후 7시에 다시 원래 시작이 될 예정이었는데, 네. 1시간 늦춰져서 8시에 그 일단 마주 앉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정부와 이 화물연대 측이 그 국토부 측, 그러니까 국토부와 화물연대 측이 마주 앉은 지 한 30분이 채 안 돼서 한번 네. 지금 정회가 됐다. 지금 여기까지 그 9시 현재 이제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뭐 무슨 심각한 이견 차이 때문에 뭐 그 협상이 중단된 건 아니고, 네. 화물연대 측에서 좀 내부에서 좀 의견을 정리할 거 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해서 한번 정회가 됐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우왕 내륙 물류기지 ICD라는 시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트럭에 싣는 컨테이너들이 이제 쌓여 있고 여기에 일단 정차를 했다가 다시 실려나가고 이제 이런 중간 기착지 네. 역할을 하는 곳인데 이 ICD에서 지금 5차 실무 대화가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르면 오늘 밤 안으로 좀 합의점이 도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런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좀 그러기를
좀 바라는데요. 근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대 결단을 언급했어요. 일종의 이제 협상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인 겁니까? 아니면은 뭐 기업 쪽에서 주장하는 이게 뭐 일종의 업무개시 명령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사실 그래서 이게 낮에 이 뉴스가 나왔을 때는 예. 이 원희룡 장관이 그 지금 그 협상이 좀 급한 상황에서 화물연대 측을 좀 자극하는 발언을 섣부르게 내놓은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네. 뭐 어쨌든 지금 대화가 열렸다는 점에서 보면 뭐 나름대로 긍정적인 효과를 그치. 뭐 다행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낸 게 아닐까 뭐 네.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하여튼 원희룡 장관이 오늘 그 오후에 ICD를 그 방문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화물차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물류를 볼모 삼아 집단의 세과시를 통해 이익만을 관철시키겠다는 행태는 용납 불가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하려 한다면 중대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좀 상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운송 복귀를 촉구하면서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려 있다. 오늘 밤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대화를 다시 하자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리고 그 이제 부분이 좀 성과를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하셨던 것처럼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안전운임제 일몰제와 관련해서 좀 논의하는 4인 회동을 긴급 제안했었잖아요. 네. 국민의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제안은 지금 당대표, 그러니까 민주당 당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우상호 비대위원장과 그 박홍근 원내대표, 그다음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이렇게 네 명이서 긴급 회동을 하자. 네.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라도 빨리 만나서 입장을 정리하고 공동으로 파업 중단을 요청하면 이 사태가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제안을 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오후 그 국민의힘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 자신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조금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라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이 대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화물연대와 화주간 협상에 진척이 있는 걸로 보인다면서 이 과정에서 정치권이 무리하게 개입하면 진행된 협상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물연대가 가장 중요하게 뭐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잖아요. 올해 연말까지 안전운임제 유지하고 그 이후에는 자동으로 폐기되게 되어 있는 조항 자체를 좀 바꿔야 한다. 그리고 품목도 지금 컨테이너하고 그다음에 시멘트 두 개 품목에서 품목도 좀 확대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당연히 이제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국회 원구성 협상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여야 간에 뭘 협상 테이블에 앉아도 뭐 국회의장도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법을 통과시킬 수도 없는 상황 아니에요? 네, 뭐 사실 일몰제인데 그게 올 연말까지여서 아마 지금 당장 국회에서 그 법안을 처리를 하지 않아도 일단 연말까지는 지금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네. 어쨌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 자체는 좀 그렇게 남아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네. 다만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지금 여당의 태도는 상당히 이례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뭐 사실 필요 없다고 해도 이렇게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일이 있으면 어쨌든 그 정치권은 일단 나서서 뭔가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네. 하는 게 통상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지금 뭐 화물연대와 화주간 또 이제 정부와 화물연대 간에 협상을 하고 있으니 우린 지켜보겠다. 이런 태도가 특히 여당으로서는 좀 이례적인 면은 맞는데 네. 어쨌든 지금 여당 지도부는 뭐 이준석 대표든 권성동 원내대표든 뭐 이런 입장을 일관되게 보이고 있습니다. 원구성 협상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지금 또 어제 오늘 좀 시끄러웠던 논란 중에 하나가 민주당 조홍천 의원이 정부가 시행령으로 입법부를 우회하는 이른바 국회 패싱법을 발의하는 문제 이거 아니었어요? 근데 법도 발의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반발하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법을 실제로 발의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 뉴스가 처음 나왔을 때 네. 그 그냥 민주당 한 명의 의원이 15명 모아서 그렇죠. 발의를 예. 한 거고 예. 아직 뭐 민주당이 당론 채택을 하거나 뭐 상임위를 통과하는 그런 단계도 아니어서 이게 뉴스가 커질까 했는데 보도가 상당히 많이 됐더라고요. 이게 내용은 이제 행정부의 시행령에 대한 이 국회 통제 권한을 강화하자 좀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과거에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제 이런 법안을 처리를 하자라고 했다가 바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뭐 배신의 정치다 뭐 여당의 원내사령탑이 무슨 역할을 했느냐 이런 강한 반발을 사서 이른바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실각을 하고 뭐 그러면서 오히려 대선 주자로 거듭났던 평가도 있지만 어쨌든 뭐 거부권까지 행사했잖아요. 네, 거부권까지 행사하면서 네. 좀 그런 그 사태가 이어졌었는데요. 조홍천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 사실 그 당시 유승민 의원이 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과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행정기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국회가 만든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 시행령의 수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그 대표 발의자인 조홍천 의원을 필두로 지금 총
15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을 해서 오늘 국회 의원까지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뭐 여야가 입장이 바뀔 때마다 나오던 얘기인 것 같기는 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 언급을 하면서 오히려 사안이 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또 네. 국민의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기어코 정부 완박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절대 다수 의석으로 입법부를 장악한 데 이어 행정부를 좌지우지하고 사법부 권한을 침해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입법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사실 이게 뉴스가 커지는 부분, 그러니까 뉴스가 이제 많이 보도가 되고 저 이제 유권자들의 관심을 받게 되니까 이제 오늘 민주당 그 지도부하고 기자들 네. 사이에도 그런 취지의 문답이 많이 오갔는데요. 네. 사실 기자들도 그렇고 민주당 지도부도 조금 뭐 어떤 면에서는 당황스러운 면이 있는데 네. 예를 들면 김성원 정책위의장이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유승민 의원이 과거에 발의했던 법안도 있고 대통령이 위헌 얘기를 하거나 여당이 검수완박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도 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바가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개인 의원이 발의한 거 아니냐 왜 당론 여부에 대해 벌써부터 계속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다. 좀 의아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 일종의 전선이 만들어지는 여야 간에 뭐 굉장히 큰 이슈로 발전할 가능성 이렇게 지금으로서는 크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뭔가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싸움의 지점이 만들어지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나저나 국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김창기 국세청장이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채 임명되는 일이 발생했잖아요. 지금 다른 장관 후보자 지금 두 명이 더 남아있잖아요. 네. 교육부총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네. 인사청문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네. 조금 더 기다려보겠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먼저 어제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을 강행한 이유가 뭐냐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윤 대통령이 마냥 기다릴 수가 없고 다른 국무위원들은 국회가 정상화되고 원구성이 될 때까지 좀 더 차분하게 기다리려고 하는데 세정 업무는 그대로 계속 방치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인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이 첫 답변 속에 좀 더 차분하게 기다리려고 한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이 나오자 그 일단 상당 시간 한번 기다려보려고 한다. 이렇게 상당 시간? 네. 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아무래도 당장 지금 뭐 그 인사청문회 없이 이 두 명의 장관 후보자를 임명 강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네. 아직 재송부 요청 시간은 조금 남아있긴 한 거죠? 아, 네. 인사청문 시한은 오는 18일까지인데요. 네. 뭐 사실 그 안에 청문회가 되긴 어려운데 다만 그런 사정을 모를 수가 없는 이제 처지인데도 윤 대통령이 상당 시간 기다리겠다고 얘기를 한 걸로 봐서 예를 들면 뭐 18일 그 기간이 도과했다고 해서 뭐 내일까지 다시 임명을 해달라고 해서 바로 임명을 하고 아마 이런 그 절차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가운데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혹이 제기됐어요. 네, 앞서 이 박순애 장관 그 교육부총리 후보자는 만취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난 데 이어서 네. 논문 표절 관련 추가 논란이 임박아 있고요. 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막말 전력과 함께 뭐 부동산 전력 의혹이 제기되고 했는데 오늘은 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이 박순애 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이 후보 그 교수 시절에 제자의 논문 그 성과를 좀 말하자면 그 가로채기했다 이런 취지의 의혹을 다시 새롭게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동용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월 이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발간하는 행정논총에 이 박 후보자 이름으로 실린 논문을 보면 1저자가 박 후보자이고 그 교신 저자 공동 저자가 이 박 후보자의 제자 손모 씨였는데 이후 3개월 뒤에 이 손 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보면 이 내용과 거의 똑같다. 그래서 이건 사실상 같은 논문이고 그 사실상 이 제자인 손모 씨가 이 연구한 논문 성과에 박 후보자가 이름만 얹은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박 후보자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014년 후보자가 책임연구원으로 수행한 연구보고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논문이 발표된 것이라면서 이 후보자가 학문 후속 세대를 양성하기 위해 학생에게 이 교신저자 공동저자를 맡긴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연구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후보자가 낸 게 맞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자를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기회를 준 것이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했습니다. 네. 인사청문회가 열려야지 이것도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좀 지켜보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어제 봉하마을을 방문한 자리에 이 개인적인 사적인 지인이 동행한 것을 두고 지금 논란이 일고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이 이른바 그 친야, 그러니까 친민주당 성향 그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 뭐 무속인이 동행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루머가 오늘 오전까지 좀 올라왔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자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서 이 동행한 인사는 지인이고 대학 교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 잘 아시는 분이라서 동행을 했다고 한다면서 이 저희가 들은 바로는 대학 교수인 지인이 함께 가셨다고 들었다. 무속인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자 민주당에서 뭐 무속인이든 교수든 간에 말하자면 지금 현직 대통령 배우자가 이 전직 대통령 배우자를 방문한 자리에 왜 이 뭐 지인이고 대학 교수 간에 그런 사람이 왜 동행을 하느냐, 이게 뭐 사적인 문고리 권력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게 논란이 좀 커졌는데요. 그 이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는 그냥 순수하게 추모를 위해서 간 것이고 뭐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어떤 역할을 하거나 이 문고리 권력이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그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회장 강신업 변호사 역시 지금 SNS에 올린 글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죠. 아, 네. 뭐 강신업 변호사가 이 지금 김건희 그 전 코바나 콘텐츠 대표의 팬클럽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네. 그 온라인상에서 뭐 정치 평론가, 뭐 대학 교수 이제 이런 사람들하고 그 설전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뭐 욕설을 했다. 그래서 뭐 사과를 하기 그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가 뭐 사과를 하기도 하고 뭐 오늘 그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뭐 무슨 개인적으로 단체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거 후원금 모집한다고 하는 게시글을 올렸다가 그게 발단이 됐던 거잖아요. 예, 뭐 그런 예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시사평론가 유창선 씨가 이제 SNS에 그 말하자면 강 변호사의 최근 행적을 비판하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후원금 얘기도 후원금 얘기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그 팬클럽에 이 그 대통령 배우자의 그 행사 사진이 좀 올라오는 문제 이런 네네. 게 그 사실 대통령실에서 그 공식 홍보 라인을 공보 라인을 통해서 이제 배포가 돼야 되는 사진이 왜 이제 말하자면 공식 라인이 아니라 팬클럽을 통해서 이게 공개가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 변호사가 좀 뭐랄까요 좀 뭐 욕설을 포함해서 좀 발끈하는 반응을 보이면서 뭐 온라인상에서 뭐 소위 말하는 이 키보드 배틀이라고 하는 그런 게 좀 벌어졌는데요. 뭐 하여튼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네. 뭐 팬클럽 회장이 이렇게 하니까 영부인한테 오히려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이제 정당 소식도 좀 살펴보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 몫으로 추천한 최고위원 후보 문제로 지금 뭐 서로 간에 설전이 오고 가고 있어요. 네, 사실 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할 때 국민의당 목 최고위원으로 두 명을 국민의힘에서 이제 내주기로 했는데 주도부에 두 자리를 주기로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지난 5월에 그 안철수 의원 측에서 추천한 인사가 김윤 국민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그다음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었습니다. 네. 사실 김윤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겨냥해서 좀 상당히 강한 비판 발언 뭐 무슨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이런 상당히 네네. 노골적인 비난을 한 바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논란이 됐고 정정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왜 국민의당 몫으로 추천하느냐 그래서 어제 이준석 대표가 최고위원회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재고를 요청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그러자 안 의원 측에서 이제 발끈하면서 지금 말하자면 안 의원 대 이 대표 간의 좀 감정대립 양상으로 좀 번지고 있습니다. 안 의원이 오늘 의원총회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네. 이 오히려 자신이 추천한 게 화합의 제스처다. 한 당이 됐는데 국민의당 출신만 제가 고집하는 것 자체가 화합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러면서 자신은 추천을 뭐 번복하거나 재고할 뜻이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일각에서는 정정식 의원을 왜 안 의원이 추천했겠느냐. 네. 당권 도전을 해야 되는데 당내 기반이 없다 보니까 뭐 지금 정정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윤 대통령 서울대 후배고 뭐 검사 기술원 선배고 그렇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친윤 그룹과 좀 어떤 전략적인 제휴를 하려고 말하자면 자기 몫을 내주면서 친윤 그룹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풀이도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 의원이 이렇게 받아넘겼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다 대통령 정부와 가까운 사람들 아니냐. 여당 내 대통령과 네. 먼 사람 가까운 사람을 나누는 게 꼭 옳은 판단 같지는 않다. 이렇게 좀 유연하게 받아넘겼는데요. 안 의원도 지금 정치를 한 11년째 하고 있는데 그렇죠. 뭐 상당히 뭐 그런 부분은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초재선 의원이 또 한번 토론회를 열었다면서요. 지금 선거 참패 원인을 분석하는 일원이었을 텐데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선 지방선거 연이은 패배로 연일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가운데 네. 그 토론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뭐 내일은 오전에만 세 개 그 각 의원 모임별로 열릴 그 정도인데요. 오늘은 초재선 의원 11명이 주최해서 그 이탄희 의원을 중심으로 만든 그 토론회 준비 모임에서 2차로 이제 토론회를 열었는데 네. 오늘은 사실 이 토론회에서 이제 그 발제자로
그 외부 전문가를 초청을 했는데 이 발제의 내용이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책 컨설턴트인 유승찬 스토리다 대표, 뭐 정치평론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유 대표가 네. 오늘 발제를 맡았는데 이 개딸로 대표되는 팬덤에 중도층이 염증을 느끼고 민주당 지지층마저 투표에 나서지 않았다. 그래서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송영길 전 대표, 이재명 상임고문 출마로 수세를 자처했다. 이런 분석을 내놨고요. 이재명 고문의 출마는 대선 불복 프레임이 강화된 효과를 만들었다. 또 이재명 고문은 당과 본인을 위해서라도 전대 불출마가 바람직하다. 이런 상당히 좀 강경한 네. 얘기가 이제 오늘 토론에서 나왔다. 이 점이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더구나 뭐 이탄희 의원이나 이 초재선 의원들은 그 굳이 당에서 개파를 나누자면 친 이재명 성향으로 분류가 됐던 이제 의원들인 만큼 이제 그런 모임에서 이 그 대선 지선 평가 토론회를 했는데 좀 이재명 책임론에 이제 불을 붙인 듯한 이런 발표가 나와서 오늘 눈길을 좀 끌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뭐 70년대생 당대표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요. 당내 이런 문제도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저희가 또 계속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공군 성폭력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이해람 중사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특검이 출범한 가운데 오늘은 사건 가해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하는데요. 감형 이유는 무엇이었을지 군 법무관 출신인 이지훈 변호사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2심 판결 내용이 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네. 네, 오늘 이제 가해자가 기소된 죄명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예, 첫 번째는 군인들 강제 추행 치상, 그리고 두 번째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보복 협박이에요. 네. 근데 우선 2심은 1심 판결과 같이 보복 협박 부분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네.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징역 9년이 선고가 됐는데 이것을 감경해서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입니다. 근데 검찰의 구형량하고 법원의 선고형 차이가 형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이게 네. 왜 그런 겁니까? 이 검찰은 가해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어요. 예. 근데 2심 법원은 7년을 선고한 건데요. 네. 이 가해자에게 적용된 혐의는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이고요. 이것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예. 그리고 보복 협박의 경우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인데 둘 다 법정형이 매우 높은 범죄들이거든요. 네. 근데 법원에서는 군인 등 강제 추행 치상은 오히려 감경을 했고요. 네. 그리고 보복 협박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검사 구형과 차이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원래 통상 이렇게 15년 구형하면 7년 정도가 나오는 겁니까? 뭐 그게 일반적이진 않은데 일단 검사의 구형이 조금 세긴 하거든요. 예. 일반적으로. 네. 예. 근데 재판부가 2년 감형을 했어요. 네. 감형 이후가 뭔지가 좀 궁금해요. 이게 이제 보면은 2심에서는 형벌의 기능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감형 이유를 밝혔는데요. 네.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해서 이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렵다 이렇게 본 건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은 다른 상급자들이 은폐하려고 시도를 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낀 소외감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결국은 이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해자에게도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를 이제 읽히는 부분인 거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감형이요. 저는 우선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가해자 이제 이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었는지 그거는 또 역시. 이게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점이라는 것을 좀 간과하고 내린 판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근데 1심과 같이 2심에서도 보복 협박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죠. 보복 협박 혐의가 계속 인정이 안 되는 네.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1심에서는요. 가해자가 이중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해악을 줄지 고지하지 않았다. 그런 이유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아예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본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건 2심도 마찬가지 논리를 폈는데요. 근데 보복 범죄라는 거는 국가형벌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사법기능을 마비시키는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은 범죄거든요. 네. 그래서 특정범죄가중법에는 가해자가 면담을 강요하는 경우에도 처벌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협박에 이르지 않더라도. 그런데 재판부는 가해자가 이중사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라는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선임과 후임의 관계인 점을 고려하면 만약에 신고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자신을 괴롭힐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해악의 고지는 이미 되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보복 협박죄도 당연히 성립을 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군검찰이 보복 협박 혐의를 적용했다고 하는 얘기는 이유가 있었을 네.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조금만 더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 보복 협박 부분이 어떤 거냐면요. 예. 장중사가 예를 들면은 차에서 내린 이중사를 쫓아가면서 미안하다. 없던 일로 해달라. 뭐 신고할 거지. 신고해봐. 예. 예. 예, 그런 취지의 말을 한 것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숙소에 들어간 이중사를 전화로 불러내서 차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문자를 보내서 하루 종일 죽어야 한다는 생각만 든다. 이런 식으로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냈거든요. 네. 이런 행위들을,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보복 협박으로 구성을 한 거예요. 군 검사는. 근데 이 부분을 모두 구체적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한 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무죄로 판결한 거거든요. 군사 부분에서 판단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상명하복인 군대 문화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상관이 그렇죠. 네. 자신이 이제 성추행을 한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직속 부하에게 그런 발언들을 네.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 협박으로 네.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네, 저는 당연히, 그니까, 이게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을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상명하복으로 맺어진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예요. 그리고 이게 특히 부사관이었는데, 부사관들은 한 곳에 오래 근무하면서 서로 끈끈하게 맺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부대에서 찍히면은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가더라도 여전히 적응하기 어렵거든요. 네. 이종사 사건에서도 그런 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피해자가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몰아가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요. 이게 아무래도 군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한 일반 법원이 내린 판결이 아니고 네. 군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고 군의 특수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군사법원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군사법원에 그것도 고등 군사법원에서 내린 판결이라는 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거죠. 군 검찰은 다시 그러면은 그 항소하게 되는 겁니까? 그럼 군사법원이 아닌 대법원으로 네, 가는 겁니까? 그렇죠. 예. 이제 상고를 하면은 대법원으로 예. 이제 넘어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대법원으로 간다고 해도 이 형량 자체, 그러니까 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는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바뀌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2심 판단이 뒤집히기가 어렵다는 겁니까? 대법원에서? 대법원에서는 이제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요. 그 사실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1심, 2심, 그러니까 2심의 판결에 법률 적용이나 논리에 오류가 있는지 그런 것들만 이제 확인을 하게 돼서 사실은 그대로 이제 확정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앞서 말씀하셨던 보복 협박 혐의나 이런 거에 대한 네. 1심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판단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이제 대법원에서 마지막으로 그 부분은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 2심이 굉장히 중요했던 건데 오늘 유족들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충격적으로 이제 재판 결과를 받아들인 것 같고요. 또 굉장히 분노를 표시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유족들의 얘기 직접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유족분들 이야기는 제가 기사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유족은 군사법원을 없애야 한다, 민간법원으로 가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네. 군사법원이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군의 특수성을 더 잘 이해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좀 관대한 판단을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뭐 일각의 의심이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렇죠. 변호사님은 군 법무관으로 지내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네. 보고 겪은 군사법원은 어떤 곳입니까? 네. 제가 군 법무관으로 14년간 근무를 하면서 느낀 점은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당연한 이제 법과 규정에 의한 법치주의보다는 이제 그때그때 사건에 따라서 지휘관의 성향, 아무래도 이게 지휘계통 안에 있는 거잖아요. 군사법이라는 것이. 네. 네. 지휘관의 성향이나 특히 이제 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지 유무 등에 따라서 어떤 사건은 축소가 되고 어떤 사건은 또 확대가 되는 그런 경향이 좀 많았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군인이 죽어도요. 지휘관의 이런 뭐 성감수성이 없거나 무리다. 그렇다면은 은폐되기가 쉽고 또 만약에 언론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 모든 사건을 언론에서 관심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은 사건이 묻혀지기가 쉬운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그 어떤 판단, 지휘관의 영향력 안에 군사법원이 네. 있는 이런 제도를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군사법제도를 개편하는 작업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올 7월부터는 군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민간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개정된 군사법원법이 2022년 7월 1일부로 시행이 돼요. 네. 그래서 군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나 뭐 군인이 사망한 사건들 그리고 군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그러니까 입대 전에 범한 범죄 등에 대해서는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그 시민단체 쪽에서는 평시 군사법원 자체를 없애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군사법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검찰과 법원의 기능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군검사랑 군판사를 법무병과에서 독점하면서 순환 보직을 해왔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네. 그게 군사재판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었고 그래서 고등군사법원이 이번에 폐지가 되고 네. 보통 군사법원에 관한 사건이 줄어드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궁극적으로는 평시 군사법원의 폐지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아직도 미완의 개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네.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를 하게 될 특검이 공식적으로 출범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이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게 될 텐데 네. 특검이 어느 정도 수사할 수 있을까요? 수사 결과를 좀 내놓을 수 있을까요? 네, 특검이 이제 이게 특검이 진행된다는 거는 이게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이해람 중사 사건 말고도 다른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번에 특검에서는 이미 기소된 사건뿐만 아니라 그 법원에서도 지금 감형한 이유가 가해자한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예.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제 뭐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그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수사 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예, 충분히 특검이 그 부분을 규명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난 데다가 군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어서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라고 하는 걱정을 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네. 가능할까요? 근데 이제 특검이라는 그 고강수의 칼을 꺼내 들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네. 군대 사건 중에서.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 특검에 분명히 불법행위 대상자에 군사 경찰, 군 검찰단, 군 법무관 등까지 포함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특검을 통해서는 진상 규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좀 관심 갖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지훈 변호사였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한 주간의 이슈
이번 주는 어떤 게 뽑혔습니까? 네, 이번 주도 한 1,564만 건 정도로 지난주 1,515만 건하고 비슷한데요. 역시 주제는 또 지난주와 다르게 또 다른 키워드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네. 일단 조금 안타까운 주제들이 좀 상위권에 있습니다. 1위는 거요? 일단 경제인데요. 예. 키워드는 충격입니다. 충격. 충격. 네, 이제 모든 분들이 정말 주식하시는 분들 특히 또 뭐 가상화폐 쪽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충격의 한 주간 특히나 월요일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코스피 코스닥의 시총이 88조 원이 증발했던 블랙 먼데이가 있었고요. 네. 코스피 뭐 마이너스 3.52%, 코스닥 4.72%.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전주에 있었던 뉴욕 증시가 이제 물가 충격의 하락세로 나스닥이 뭐 3.7% 급락하는 이런 형태들을 보여줬죠. 그리고 오늘이죠. 오늘까지 이제 그 자이언츠 스텝에 대한 공포가 있다 보니까 코스피 2,500선도 붕괴되고 있고 뭐 저점이 예측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주말에 월스트리트에서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이제 빅스텝, 웰 넘어선 자이언트 스텝, 그 금리를 엄청나게 올리겠다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지금 거의 뭐 시장 상황은 공포심리라고 보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기업의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성과나 뭐 기업의 어떤 수치와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지금 다 떨어지고 있는 세계 증시를 강타한 인플레이션 공포,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움직임들 때문에 뭐 삼성전자 뭐 아니면 우리나라 뭐 카카오 뭐 이런 데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하고 뭐 성장주 이제 코스닥에서는 하락세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등 사람들에게 상당히 좀 충격을 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루 만에 또 오늘도 국내 증시 전체 시총에서 88조 원이 증발하는 이런 좀 충격적인 어떤 하락 폭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닥이 어딘지 모르게 지금 추락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이제 뭐 아래 공포,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까지 지금 덮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른바 동학개미들 가운데 주식 안 하겠다고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식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서학개미를 이긴다 이래서 동학개미, 그리고 동학개미의 가장 또 상징적인 국내 주 중에 하나인 뭐 국민주라고 불리는 삼성전자부터 해서 이른바 대형주들이 계속적으로 추락을 거듭하다 보니까 개미들의 시름은 좀 깊어지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8만 원대에 삼성전자 사신 분들은 계속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더 위에서 사신 분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뭐 몇 층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런 네. 표현 때문에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 이제 뭐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댓글에 투자 관련 종목 다 떨어진다.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결국 서민들은 일만해서 돈 벌려는 거냐, 뭐 이런 식의 푸념들도 좀 이어지고 있고요. 뭐 주식시장이 좀 무너진 것 같다. 뭐 쉽게 돈 벌려다 돈만 잃고 있다. 뭐 잘만 생각해보고 투자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옵니다. 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당히 폭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비트코인도 뭐 오늘 뭐 15% 이상 폭락하거나 이더리움도 일주일 만에 36%가 폭락하는 등 정말 엄청난 그 충격들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럼 이게 좀 개선될 수 있는 이야기가 좀 나와야 되는데 네. 오히려 미국이 지금까지 어떠한 경제 불황에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처방이 잘못돼서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들만 계속 쏟아지고 있고 네. 뭐 속도감 늦은 거 아니냐라는 비판들을 쏟아지는데 대안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건 대안이 좀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나는 이제 정말 이제 주식 안 하겠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손절하시는 이런 좀 그 동학개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좀 숫자로 보이는 게 예를 들면은 투자 예탁금 우리나라의 투자 예탁금이 작년 12월 말에 주식시장에서 67조 5천억이었는데요. 네. 그게 올해 5월 말에 57조 5천억, 그러니까 10조 원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과 비교해도 한 4조 원 정도 또 빠졌는데요. 그만큼 네. 증권사에 맡겨둔 돈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 김진희 님께서요. 주식 공부 많이 했는데 결국 마이너스네요. 주식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결국 공포 심리가 좀 어느 정도 잠잠해질 때까지 좀 한동안은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좀 일종의 뭐 물렸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지금 빼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열심히 물을 탄다고 해서 계속 네. 주식을 사들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충격이 뭐 적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2위 주제는 어떤 겁니까? 2위도 좀 무거운 주제이긴 한데 사회 분야고요. 첫 번째 키워드 일단 화물연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화물연대가 지금 총파업이 일주일 정도 되고 있고 계속 마라톤 회의를 진행 중이고 이제 최종 합의 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지금 계속 좀 논의 중이고 거의 협상이 타결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네, 속보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일부러 지금 화물연대하고 국토부가 협상 타결을 이뤘다. 지금 파업 철회를 한다고 화물연대 측에서 밝혔다. 여기까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정말 다행입니다. 네, 이게 정말 다행인 게 왜냐하면 이미 파업 시작 후에 엿새 동안 약 1조 6천억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라는 걸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어요. 그래서 뭐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의 피해가 있었고 실제 공장들도 오늘 그래도 이게 만약에 이제 합의가 되면 참 감사하고 고마운 게 15일 정도가 마지노선이다라고 공장들에서 오히려 얘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특히 석유화학 업체에서는 15일 넘기면 이제 석유화학 업체 핵심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나프타 분해 시설 자체가 가동이 멈춰지는데 뭐 이렇게 되면은 거의 뭐 하루 평균 한 3천억 원 이상의 피해가 계속 발생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업무 복귀에 대한 강력 촉구가 있었는데 어쨌든 협상이 좀 타결된다고 하니까 좀 다행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방금 전에 일부로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협상 타결을 이뤘다. 파업 철회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상을 타결했는지 이 내용은 아직까지는 소식이 안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좀 계속 어떤 내용인지 좀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그런 거 함께 살펴볼 사회 분야 키워드가 있죠. 네, 이건 좀 흥미로운 키워드였는데요. 네. 보건복지 분야의 구강 관리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구강 관리요? 네, 이게 뭔가 했더니 네. 6월 9일이 우린 몰랐는데 네. 77회 구강 보건의 날이었다고 합니다. 6월 9일이 구강보건의 날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잘 몰랐어요. 저도 처음 들었는데 네. 더 놀란 건 77년이나 됐다고 그래서 더 놀랐는데요. 이게 좀 봤더니 1946년에 국민구강보건 개몽사업의 일환으로 처음에 시작이 됐고요. 2016년에 법정기념일로 제정이 됐다고 해요. 네. 근데 왜 6월 9일이냐. 첫 영구치가 어금니에서 나오는 게 6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6세에서 6월. 네. 그다음에 구치.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영구치라고 하긴 구치가 예, 예. 구잖아요. 예. 그래서 6월 9일 그렇게 이제 날짜를 정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구강 보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법정 기념이 된 건데 원래 용어를 잡았던 것처럼 초창기에는 오히려 어린 아이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에게 많은 캠페인을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이번에 보면은 전국에서 여러 행사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은 곳들 장수군. 아니면 고흥군 막 이런 데들에서 건강한 치아, 건강 100세 이런 캠페인들을 많이 했어요. 네. 그만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또 평생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이 치아이다 맞아요. 보니까 네. 요즘처럼 이제 고령자들이 많아질 때 이 치아 건강을 위한 예방 건강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인지 뭐 치아 보존에 효과적인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구강보건 증진 방안도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TMI 중 하나이겠지만 어쨌든 대한치과 의사협회에서 네. 생활 속 구강 관리 수칙 다섯 가지를 이제 이번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흡연 음주, 단음식 피하기, 네. 또 커피, 차 등 카페인 든 음료 줄이기, 세 번째 불소가 들어있는 치약 사용하기, 네 번째 잠자기 전 포함 하루 두 번 이상 칫솔질하기, 다섯 번째 혓바닥도 깨끗이 하기, 여섯 번째 입 체조하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의 뭐 대부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들었던 거긴 한데 참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못 지키는 게 있네요. 있고요. 이게 사실 이 소중함을 평상시에 잘 모르다가 이가 네. 아프면 정말 그러니까요. 많이 절감하게 되잖아요. 네, 뭐 여담이지만 예전에 우리가 원시인 때부터 해서 인간의 그 생명이 길어진 평균 수명이 길어진 게 치통을 치료하기 나서부터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만큼 아, 치통은 정말 사람이 못 참아서 네. 너무 심하면 거의 이제 사망에 이르렀는데 이런 것들이 좀 현대 의학의 발전으로 이제 많은 도움을 줬다. 뭐 이런 얘기 제가 좀 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6월 9일이 네. 구강 보건의 날. 네, 이건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3위죠. 어떤 분야에서 나왔습니까? 네, 3위는 문화 분야고요. 여러 네. 가지 키워드들이 눈을 떴는데 일단 영화는 천만이라는 키워드. 그러니까 마동석표 액션 영화인 범죄도시 2가 코로나19 시대 이제 첫 천만 영화가 됐고요. 네. 주말까지 누적 관객수 1,062만 명.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꾸준한 사랑을 받는데 이게 이 거의 무려 3년 만에 천만 영화가 나왔어요. 그러다 그렇죠. 코로나19 그렇죠. 이전에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나온 네.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천만 될까 말까 해서 다른 경쟁작들도 오히려 응원을 막 해줬다고 해요. 그래도
그러니까 영화계가 다시 돌아왔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네. 그래서 뭐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른 또 영화들도 좀 대기 중이라서 이제 영화관이 이제 여름 성수기 앞두고 일상 회복과 함께 좀 많은 또 다시 좀 호황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식의 기대감들이 있고요. 네. 두 번째 음악 분야에서도 키워드가 보이는데 또 우리 단골 손님 네, 지민님 나오셨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지민님. 네. 네, With You라고 하는 노래가 빌보드 핫 트렌딩 송 5주 연속 1위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핫 트렌딩 송이 뭐냐면 네. 지난해 생긴 빌보드 차트인데 24시간 혹은 지난 일주일 동안에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곡이 실시간 순위라고 해요. 근데 기존에 는 이제 4주 연속 1등이 최고 기록이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지민님의 With You가 5주 연속 1위를 하면서 좀 화제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사운드 클라우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자작곡인 약속이라는 사운드 클라우드가 2년째 조회수가 1위가 되다 보니까 또 관심 있게 나온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문화 분야에서 화보라는 키워드가 하나 보였는데 네. 이거는 이제 배우 이하늬 씨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하늬 씨가 최근에 그 만삭화보를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만삭화보가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만삭화보랑 다르게 뭐 짧은 크롭티나 하이를 입고 D라인을 드러낸 건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화보 컨셉에 대해서 임산부가 됐더니 임부복보다는 내추럴하면서도 좀 임산부 화보라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배 나온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임신 기간이 행복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고정적인 시선을 거두기 위한 뭐 이러한 어떤 화보가 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4위 주제는 뭡니까? 4위는 카메라, 그러니까 과학 분야고 카메라인데요. 정확하게는 네. 카메라 모듈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이 카메라 모듈이 아주 화제가 되면서 삼성과 LG의 미래 먹거리를 우뚝 썼다라고 네. 하는 내용이 화제가 됐고요. 네. 아시겠지만 LG는 예전에 스마트폰 많이 만들었는데 스마트폰 만들던 카메라들이 지금 자율주행차 쪽으로 오.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화제가 되고 있고 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그 테슬라와 최대 5조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오.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테슬라에 있는 눈들을 카메라들을 이제 그 삼성이 만드는 이러한 계약들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향후에 이 두 카메라 모듈 좀 기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화제가 됐습니다. 네. 자, 마지막 5위 주제는요? 5위 주제는 생활 분야고요. 축소인데요. 격리 의무가 5일 축소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재유행이 위험될 수 있으니까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코로나와 관련된 좀 이야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격리 의무가 축소가 되면 네. 또 이 병가도 제대로 못 누리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좀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뭐 네네. 이런 걱정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건 격리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확진자의 치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집에서 쉬는 경우에도 회사 출근, 학교 출석으로 인정하는 방향이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네. 솔직히 학교 출석은 될 수도 있는데 회사에서는 좀 개인적으로 좀 눈치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들기도 눈치, 해요. 눈치 뭐 알아서 쉬시죠. 뭐 대신에 뭐 임금은 깎겠습니다. 영원히 쉬죠. 뭐. 이래서 일론 머스크처럼 이제 아예 그냥 회사 나오지 말라고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이 그거는 안 되죠. 네, 네, 네. 사실 이렇게 아파서 쉬는 거 정도에 걸리는 우리 사회가 좀 보장해 줘야 되는 맞습니다. 거 아닌가. 이것마저도 좀 박하게 하는 거는 이건 우리가 OECD 국가로서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기회에 좀 뭔가 제도적인 손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문화적인 조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있으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밤차 뉴스와 흔적의 역사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